그다음에 이제 삼십무한국수. 끝없는 아주 최끝머리 가지 갈 때까지 숫자 극수. 극한의 숫자. 이해되십니까? 36만억 1시 1만 9천억 동명동호. 36만억 우주. 각각의 우주마다 계신 아미타 부처님 동명동호. 이름이 누구예요? 아미타불. 우주에도, 달나라에도, 별나라에도, 화성에도, 목성에도, 금성에도, 수성에도, 묘왕성, 해안성에도, 다른 은하계에도 수많은 나라마다 계시는 누구? 아미타 부처님. 동명동호. 똑같은 이름, 똑같이 불려. 뭐라고? 나무아미타불. 그죠? 대자 대비하신 아등도사, 우리들을 등자는 복수로서 저희들을, 우리들을 도사, 진리에서 인도해주시는 스승. 도자는 인도할 도자, 스승사자. 인도에는 스승님. 금생열에, 금색으로 옷을 입고 있는 부처님. 이름이 누굽니까? 아미타불. 그죠? 이 아미타불에 대해서 불자의 길 90페이지 보세요. 말 나온 김에. 90페이지 보시면은 맨 아래 줄쳐놨죠. 읽어볼까? 사리불아, 시작. 사리불아, 그의 부처님을 어찌하여 아미타불이라 하는 줄 아느냐. 그의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없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도 조금도 걸림없기 때문에 아미타불이라 한다. 여기서 무량광. 빛으로 오신 부처님, 광명. 우리 군포 옆에 광명 있죠? 말해보 무량광. 인도 말은 아미타바. 아미타바. 이 말은 이제 중국 사람은 아미타바. 그러죠? 빛으로 오신 분, 그런 말이야. 빛으로. 빛으로. 그죠? 빛으로 오시는데 빛이 한정된 게 아니라 무한하니까 무량광. 빛으로 오신 분. 다음에 91쪽 보시면은 또 이 그 부처님이 시작. 또 이 그 부처님의 수명과 그 나라 사람들의 수명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아승지급이므로 아미타불이라 하나니 아미타불께서 부처가 된지도 10급이 되었다. 10급은 10급했다 하잖아. 여기 나온 말이라. 부처님이 벌써 뭡니까? 부처님 되신 지가 10급이 지나버렸어. 근데 한순간이야. 금방이야. 식겁했단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 먼 과거 시간, 그 많은 시간이 잠시처럼 짧게 느껴진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인도말로 아미타 유스. 아미타 유스 번역하면 무량수. 그래서 법당에 가면 무량수전 있죠. 바로 이 말이 그 말이야.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수명이 끝이 없다 무량수. 빛이 끝이 없다 무량광. 이해되십니까? 참고로 조금 더 이제 가시면은 천수경에 나오는 거죠. 수의 무한성이 가지고서 자, 280, 64페이지 보시면은 준재 공덕치 나옵니까? 네. 자, 불자길로 보시면 천수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준재 공덕치 나왔어요. 준재지는? 네. 준재지는 뭐더라? 나무, 사다남, 삼약, 삼무따, 구치남, 다냐타, 옴 자레주레 준제 사바불이. 한번 시작. 나무 아금지송 대준제 직발보리 광대원 원화정의 소건명 원화공덕 개송치 원화승복 변장엄 온공중생 성불도 나오죠. 이렇게 나오지. 그죠?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이 불교의 숫자인데 천수경은 조금 우리가 이제 화엄경과는 다릅니다만은 크게는 관세음보살, 준재보살 두 분에 대해서 찬탄하는 내용인데 준재는 조금 나오는데 준재보살은 뭐냐면은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다. 불모라고 그러거든. 불모. 불모. 부처님의 어머니. 그죠? 어머니. 그런데 이분은 찬탄하는 내용 가운데 나무, 사다남, 삼약, 삼무따, 구치남, 다니아타, 옴, 자레주레준제, 사밥. 이 내용이 자 우리 교재 265쪽 보시면은 인도만 나마, 삽타남, 삼약, 삼무따, 코티남, 탓야타, 옴, 차라차라, 춘디, 스바하 부림. 인도말 어려워요? 발음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독송하는 천수경의 진언하고 인도말 비슷하죠? 음의 와전 그래서 수많은 세월 지나다 보니까 좀 바뀌었을 뿐이지 거의 비슷한 거야. 어? 나마, 사타남, 삼약, 삼부타, 코티남, 탑, 야타, 옴, 차라, 차라, 춘디, 스바하, 부림. 와, 유식하다. 인도말도 해버리네. 그죠? 나마라면은 기회합니다. 사타남, 칠, 아까 사타 그랬죠? 이 말이 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매월 할 때는 September가 9월인데 사실은 7의 그런 뜻이야. 9자라는 뜻이 아니야, 본래는. 이해되십니까? 7의. 삼맥삼부타. 깨달음 얻으신 부처님. 아뇨따라 삼맥삼부타. 들어봤죠? 예, 그렇게. 7의. 여기다가 이제 코티남, 천. 그래서 7천만. 응? 7천만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을 깨닫도록 도와준 분, 그죠? 바로 그분의 타냐타, 그럼 그분에게 춘디란 말은 이제 천마일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뜻이겠지만은, 그죠? 천마일란 말이 있는데 이름이 돼버렸어, 춘디라. 그래서 밀교에서는 관음원에 있는 제몇 번째 관음원에 있는 보살님을 준재보살 그러는데 여기서는 천만이지만은 이름과 함께 씁니다. 그래서 칠사타남 춘디, 천만, 부처님이 되도록 부처님을 깨닫게 만들어준 준재보살. 타니아타, 그러므로, 접속사, 그러므로, 대어포, 뭐, 또는 이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옴, 귀의합니다. 그죠? 자라, 자라, 그러면 이리로 저리로, 여기저기, 모든 곳에서, 그죠? 준재, 춘디, 춘재보살님에게 스바, 부림, 스바는 귀의합니다. 부림 그러면은 풍성하게 아주 많이 그래서 늘 또는 대단히 그런 말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코티남이란 말은 천만이고 춘디란 말은 준재보살. 미안합니다. 자, 나모 사다난 삼맥 삼부다 코티남. 나모 귀의합니다. 귀의합니다. 7천만의 깨달은 부처님들을 깨닫게 한 그분, 그리하여, 뭡니까? 옴, 자라, 자라, 준재, 사바오리. 어디에나 계시는 준재보살, 그 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아주 많이, 그런 뜻이 되는데. 자, 예, 앞으로 조금 오셔가지고, 아승지품은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프린트에 있는 숫자가 말이지, 인도말로 막돼 있어요. 인도말로.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1, 2 하죠. 하는데, 뭐에 곱한 뭐가 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숫자는 아무리 세도 무한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항아사 불찰 미진수에다가 플러스 1더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뇌 용량 가지고는 부족하다. 1억 원 주면은 100원짜리 1억 원 주면은 1억 밤새 세라 할때셀수 며칠 걸릴지 모른다. 100원짜리 동전. 1000원짜리 가지고 이렇게 사라 그러면은 조금 빠를지 모르지만 한참 걸릴지 몰라. 그죠? 10원짜리 1억 주면은 셀라면 그 며칠 날로 한번 세야 될지 몰라. 1원짜리 좀 어떻게 세요? 그죠? 이게 숫자라는 건참 뭡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기도 하지만은 귀찮은 거기도 합니다. 일본에 가면은 소위 우리나라는 부가 10%잖아요. 일본은 지난번까지 5%, 7%다 10% 올라갔는데 두 가지야. 현금 주고 사면은 8%, 카드 나서면 10%. 잔돈이 얼마 많이 나오고 1원짜리가 일본 가면 동전이 이만큼 나온다니까 돈 쓰다 보면은. 지금 일본이 그래. 얼마 전에 10% 올렸는데 응? 현금 주거나 뭐 하면은 8% 세금이. 카드로 하거나 뭐 하면은 10%.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골치가 아파나간다고. 그러겠지, 그죠? 우리 10%니까 그냥 다 내고 말지만은, 그죠? 그래서 아승지부 부처님 사라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죠?